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으로 몰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3년 7월 9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케이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투표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자격을 갖추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가입 자격을 갖추기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방어하던 지휘관 5명을 우크라이나로 보낸 것에 대해 트리키에게 일종의 항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트리키의 행동은 협상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7월 17일에 만료되는 곡물 협상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 내부에서도 트리키에 대한 비난이 가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는 매우 느린 모습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진격 속도가 느린 이유에 대해서 디네바스에 뚫고 러시아군에 대한 피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24km가 넘는 곳 요새와 지레밭이 있습니다. 이곳을 뚫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의 예비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준비 작업을 하면 공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제공권 확보가 안 되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이 느리다라고도 설명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서방 세계에 빠르게 전투기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7월 9일에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펼쳤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북동쪽과 북서쪽 20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한 크리미나 남쪽 방향에서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소대 단위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전선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리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군 부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1 근위 전차군의 포병부대, 제120 근위 포병여단, 제3 근위 스페츠나츠 여단이 리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 지역을 공격하였으나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에서는 성공적인 진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바흐무트에서 남쪽으로 8km 지점입니다. 물론 성공적인 진격이 확인되었으나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고지까지 탈환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 적으로 러시아군의 요새를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지키고 있는 이 요새를 둘러싸고 큰 교전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바그너 그룹이 이곳에서 아예 빠지는 바람에 러시아군의 수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증원 병력을 보내고는 있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죠.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뚫어내어 바흐무트를 탈환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에서도 전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브디브카 북동쪽 4km 지점과 북서쪽 11km, 3km 지점에서 여러 번 전투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양측 모두 전선 뚫어내는 데는 실패하여 큰 손실을 본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베르단스크와 멜리토폴 방면으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서부 자포리자 방면에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소규모 군부대로 이루어진 부대들인데요.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며 후방 탄약고와 연료창고, 인프라 등을 주 목표로 삼고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는 벨리카 노보실리카에서 남서쪽으로 17km까지 진격한 모습이고요. 또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으로 9km까지 진격하며 조금씩 조금씩 진격한 모습입니다. 서부 자포리자에서도 반격 작전이 이어 오리키브 남동쪽 8에서 9km 방향에서 큰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에 대응하여 공격하였습니다만 우크라이나는 계속 진격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뚫는 데 성공한 모습이며 계속 진격한 모습입니다. 공세를 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8.6km 정도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